네, 안녕하십니까.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코리아의 김현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오는 7월 19일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이 되는데 그 이용자 보호법 시행에 따라서 저희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저희 거래소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하고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발표는 한 10분 정도로 짧게 끝날 예정이니까요.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그리고 기존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던 특금법을 간단히 좀 비교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용자 보호법과 관련된 최근 동향에 대해서 최근 기사 타이틀로 한번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요 이용자 보호법의 법률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금감원에서 최근에 발표한 규제 이행 로드맵과 함께 저희 거래소들, 거래소 업계의 역할 변화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특금법과 이용자 보호법에 대한 간단한 주요 비교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행일 같은 경우에는 특금법이 2021년 3월에 시행이 됐는데 저좀 자료에서는 좀 오타가 있었습니다. 2021년입니다. 21년이고 그다음에 이용자보호법 같은 경우는 2024년 올해 7월 19일에 시행 예정입니다. 주요 목적 법의 주요 목적을 비교해 보면 특금법의 경우에 자금세탁 행위 및 공중협박 자금 조달 행위 규제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용자보호법 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 자산보호 및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주요 의무도 조금 다른데요. 특금법의 경우에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의무 그리고 고객 확인 등의 자금 세탁 방지 의무가 중점적인 의무였다면 이용자 보호법에서는 이용자의 예치금 보관 의무랄지 그다음에 이상 거래 행위 그리고 불공정 거래 행위 감시 의무 등이 중점적인 의무가 됩니다. 수행 업무도 조금 다릅니다. 특금법에서는 고객 본인 확인 KYC 그다음에 와치리스트 필터링 의심 거래 보고 등이 주요 수행 업무였다면 이용자 보호법에서는 이상 거래 상시 감시 및 조치가 큰 의무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의 특금법의 경우 통지 보고 대상 그리고 감독 검사 주체 자체도 특금법은 금융위원회에서 관리를 했다면 이용자 보호법은 금융감독원에서 요건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요 감독 검사 권한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주요 검사 주체가 됩니다. 요 이용자 보호법 관련 최근 동향에 대해서 요 기사 타이틀로 좀 나열을 해봤습니다. 먼저 이용자 보호법은 말씀드린 대로 올 7월 19일에 예정대로 시행되며 그리고 요 처벌에 관한 내용들도 좀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용자 보호법 후속으로 시행령과 그리고 감독 규정 등 입법 예고안 등도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금감원에서는 신규로 1월 달에 가상자산 감독국 조사국을 출범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불공정 거래 및 투자 사기 신고 센터도 새로 개편을 했습니다. 저희를 비롯해서 가상자산 업계는 요 이용자 보호법에 대비해서 계속 뭐몇 개월 전부터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반대로 또 이제 이런 기준들을 못 맞추는 뭐 중소 영세 거래소들은 또 실제로 폐업 절차나 그리고 영업 종료를 좀 예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에 금감원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대한 전체 계획이 담긴 로드맵을 공개를 했고 그리고 실제 요 로드맵과 관련돼서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컨설팅 현장 컨설팅을 또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비트코인 시세로 봤을 때는 최근에 1억을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총선 앞두고 각 당에서 뭐 국내 ETF 허용이랄지 그리고
2025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이랄지 이런 가상자산 공약들도 속속 발표를 했습니다. 이용자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용자보호법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 보호, 그리고 두 번째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마지막 세 번째가 가상자산 시장 및 사업자에 대한 금융감독, 금융당국의 감독 및 제재 권한 등이 주요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법률에서 짧게 주요 조항들만 좀 살펴보면, 먼저 제6조와 7조에서 이용자의 예치금 보관 의무와 가상자산 보관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치금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 분리보관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상계나 압류, 양도담보 제공을 금지하는 조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6조, 7조에서 가장 좀 큰 변동사항은 기존의 그 콜드월렛에서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비중이 기존의 ISMS 등에서 좀 제시하고 있는 70% 보관에서 80%까지 변동됐다는 내용이 가장 크게 변동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8조와 9조에는 뭐 거래소 해킹을 대비한 보험 가입 또는 최소 30억 원 이상의 준비금을 적립한다거나, 그리고 거래 기록도 15년 동안 보존해야 되는 의무를 명시해놨습니다. 이용자보호법에서 가장 좀 핵심적인 조항으로 10조와 12조를 들 수가 있는데, 뭐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라든지 시세조정 행위, 부정거래 등 행위, 그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이상거래에 대해서 감시 의무를 거래소에 부여를 했습니다. 11조를 보면 또 가상자산을 거래소 임의적으로 입출금을 차단할 수 없도록 해놨고, 손해배상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 쪽에서는 실무적으로 조금 그 입출금을 저희가 차단해야 되는 사유도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 감독당국에 좀 의견을 저희 쪽에서도 드리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15조에서는 실제 그런 불법 행위자에 대한 제재 조치나 과태료, 과징금 등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행위자라는 것은 그 이용자와 가상자산 사업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금감원 발표 로드맵입니다. 그 왼편이 지금 가상자산 거래소가 하는 역할이고요. 오른편이 금융당국에서 이제 사업자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먼저 저희 사업자는 계속 계획 수립하고 그다음에 관련 내규를 법에 맞게 재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그 이상거래 감시 조직을 확충하고 구성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3월 달에는 요 매매자료 축적 재개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본시장에서는 뭐 매매장 체결장 혹은 뭐 ID 원장과 같은 형태인 매매자료 축적 체계를 3월에 저희도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축적된 자료, 그 매매 자료를 바탕으로 이상 거래 감시 체계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 체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근데 좀 시간이 지금 이제 4월이 왔는데 좀 빡빡한 측면이 있어 가지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그 신청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모범 사례 등에 또 발표를 해서 사업자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일단 시스템을 구축한 다음에 5, 6월 달에 법 시행 전에는 좀 금감원으로 보조를 맞춰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 돌려보고 또 테스트도 해보고 미비점들을 보완하는 이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금감원에서는 뭐 실무자 준법 교육이랄지 또 첫 번째 현장 컨설팅에서 좀 미비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좀 추가 현장 컨설팅이랄지 이런 것도 준비가 돼 있는 계획으로 로드맵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제 7월 달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게 되면서 거래소의 역할도 좀 많이 변화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기존의 거래소의 역할이라는 것은 왼편에 보시면 뭐 안정적 거래 환경 조성이랄지 그다음에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해서 시스템을 만든다랄지 그리고 특금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뭐 불법이나 테러 자금을 감시하는 것이 주요 업무였고 그리고 금융사고 예방 측면에서 보이스피싱이나 탈취 사고들을 최대한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기존에는 법 체계가 좀 미비했다 보니까 자율 규제 중심으로 거래소들이 움직였다면 이제는 7월부터는 좀 많이 변화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뭐 미공개 중요 정보와 관련된 내부 통제가 강화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시세 조종 행위 감시 및 조치를 거래소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불공정 거래 행위자에 대한 금융당국 통지나 수사기관 신고 의무도 거래소에 생기게 됩니다. 이런 그 불법 행위들은 실제로 저희도 과징금 그리고 벌칙 등과도 바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규제를 철저히 준수하는 측면으로 저희 역할도 많이 변화되리라 예상을 합니다. 마지막 거래 지원 종료나 투명성 강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단계 입법 그래서 현재 논의 중인데 2단계 법에서 뭐 어떤 공시나 이런 규정 같은 것들도 같이 이제 논의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저희가 준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저희 거래소 업계도 저 법의 근본 목적인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및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최대한 금융당국과 보조를 맞춰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희 빗썸도 지금 어느새 설립한 지 10년이 지났는데요. 저도 이제 빗썸에 오래 일해 오면서 항상 부족한 부분들 많이 느끼는데 더 변화된 모습 보이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